황옷이 있잖아요. 황옷이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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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전형적인 배치가 이런 건데, 이렇게 있을 때. 이렇게 있고, 얘 여기 있고, 이렇게 있을 때. 10시 뭐 3팁 정도에 제 오른쪽 두께를 두껍게 맞추는 게 중요한데, 근데 이게 두께가 관건이에요. 원리를 설명을 드리면, 공이 멀리 있잖아요. 멀리에서 쳤기 때문에 10시 2팁이나 3팁을 줬어도 저기서 2m 넘게 이렇게 굴러오잖아요. 그러면서 빨간 공에 도착했을 땐 이게 활성화가 돼 있다고요. 전진회전이. 그래서 두껍게 맞으면 내 공이 느려져요. 속도가. 그리고 내 공인 속도가 느려졌고 얘는 전진회전을 많이 가지고 있어. 그러니까 맞고 튀어나가지 못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세게 쳐버리면 탕 세, 손 너무 세게 치면은 속도가 빠르죠 얘가. 튕겨 나가는 힘이 더 세진단 말이에요. 그리고 얇게 맞아도 튕겨 나가 버리죠. 그러니까 일단 두께가 잘 맞아야 돼. 두께가 딱 그 두꺼운 두께를 맞춰서 이놈이 속도가 느려져야 돼요. 한 뭐 두께 정도? 한 4분의 3 정도. 4분의 3. 네, 키스가 안 나는. 4분의 3보다 두꺼우면 아마 쪼정이 날 거란 말이죠. 그러니까 한 이 정도로 해서 이렇게 갈 때 얘는 탁 나가는 거죠. 한번 해보세요. 세게 칠 필요는 없어요. 그 두께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. 10시, 예, 여기다 놓고 10시 2팁, 10시 2팁 정도? 10시 2팁이나 3팁 정도. 이건 너무 느려. 너무 느리면 어떻게 되냐면, 너무 느리면, 올 때, 이렇게 오잖아요. 탕 이렇게 와야 전진회전이 많을 텐데, 이렇게 느리게 맞으면 탁 맞고, 그냥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, 대회전이 돌아갈 정도의 속도는 있어야 돼요. 그렇죠. 됐죠. 됐죠. 근데, 지금 보니까 회전이 없죠. 회전을 좀 더 주고. 그러니까 두께 맞추는 게 관건이에요. 세게 치는 거는 세게는 그렇게 칠 필요가 없어요. 그런데 세게 쳐야 될 때가 있어요. 어떨 때냐면 얘가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. 가까이 있을 땐 세게 쳐야 돼요. 왜냐? 지금 여기서는 거리가 있어서 가는 동안 전진회전이 활성화가 됐잖아요. 근데 가까이 있으면 거리가 짧기 때문에 이 전진회전을 활성화시키는 걸 내 힘으로 다 해줘야 돼. 그래서 이럴 가까이 있을 땐 오히려 세게 쳐야 돼. 근데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세게 칠 필요가 없어요. 가면서 생기고. 이거, 이런 거 게임에서 치면 친구들이 점수 바로 올리라 그러고. 12점이 심리를 다, 이 공이 아닌데, 이거. 실력으로 칠 게 아니라, 잘못 맞아서 그러는데. 이거는 한 16점, 18점 정도는 돼야 나오니. 잘못 쳐서 들었어. 그렇죠. 제대로죠, 이게. 이게 가장 정석대로 친 거예요. 아, 난구풀이 하나 또 배우셨는데, 그럼? 아깝다.